안녕하세요. 홍 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와! 저는 오늘 폭스바겐 T록 리뷰를 마치고 언제나 그랬듯 퇴근하는 중입니다. 이게 나온 지 1년이 아직 안 됐어요. 폭스바겐의 신차인데 소형 SUV지만 파워트레인은 티구안의 플랫폼과 공유하고 요 차체만 작은 버전이기 때문에 훨씬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운동성이 경쾌해서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입니다. 이 차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요 소형 SUV라는 이 포지셔닝 때문에 방금도 그랬지만 이런 노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풍절음 이런 것들이 좀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. 그리고 유리도 왠지 모르게 좀 얇은 느낌이랄까? 비세그먼트니까 어쩔 수 없죠. 티록이 3,500만원부터 시작이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최고 트림,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 치면은 4,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폭스바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요 티록이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. 흡사 작년에 제타도 막 할인 프로모션 그때 14%인가 15%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. 그것처럼 요 티록도 할인을 거의 한 5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 트림을 사면은 2,999만원 아무튼 3,000만원이 안 되는 2,000만원 후반이었고 프레스티지 트림은 3,50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. 원래 이 티룩이 그냥 정가 4,000이었으면은 좀 상품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3,500이면 다르죠. 더군다나 기본 트림은 2,900만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나 그리고 셀토스 트레일 블레이저 이런 것들 옵션 넣고 하다 보면은 보통의 가격은 2,700, 800 정도 되고 특히나 또 트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RS 트림에 뭐 옵션 다 넣으면은 3,000만원이 넘거든요. 그럴 바에는 저 같으면은 이 독일차 이 폭스바겐 이 티록을 구매를 할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저는 다 타봤잖아요. 셀토스도 타보고 코나도 타보고 트레일블레이저도 타보고 다 타봤지만 이 넉넉한 엔진 배기량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.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는 정말 좋아요. 뭐 세팅값도 너무 경쾌하고 좋고 내부 공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진 않아요. 수입임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좁진 않거든요. 그리고 2열 공간도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다라는 공간이고 1열도 뭐 굉장히 뭐 이 정도 공간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사회 초년생은 3,000만원의 차를 살 돈이 없어요. 부모님이 보태주는 거 아니면 살 돈이 없습니다. 아니면 뭐 풀 할부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 중에서 자동차에 좀 영끌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티록은 사회 초년생에게 정말 잘 맞는 차지만 조금 집안이 약간 풍요롭다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신다 그거 아니면은 좀 자리를 빨리 잡은 그런 친구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신종 영정 사진이 뜬다고 그래서 뭐지? 하면서 클릭해봤는데 차량 앞에서 딜러랑 풀할부 계약한 그 어린 친구와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 말로 그게 영정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좀 그냥 뭐 다 동생 같고 제가 또 남동생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아요. 그런 사진을 보면은 앞으로 힘들겠구나. 물론 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면은 되죠. 성공하면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슬퍼. 감정이입돼서. 제타도 그렇고 지금 이 티록도 그렇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게 디젤 모델은 지금 유럽에서는 판매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
반기를 거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런 환경 규제가 조금 더 덜한 이런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빨리 빨리 차를 팔라고 그래서 할인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하면 좋죠. 저도 소형 SUV 오너긴 하지만 요 시트 포지션이 뭐라 그럴까, 세단까지는 아닌데 좀 해치백스러운 그런 높이거든요. SUV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운전할 때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특이한 점이 있는데, 보통의 차들은 요 센터페시아 하단이나 아니면은 2열 뒤에 USB 단자가 있잖아요. 충전도 하고 뭐 하라고. 근데 여기는 USB 단자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죄다 이게 C타입 단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뭐지? 이거 만드신 분이 갤럭시 쓰시나? 아무튼 이 충전 단자가 모두 다 C타입입니다. 아, 제가 뭐 갤럭시를 지금 쓰고 있어서 다행이지 아이폰 썼으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리뷰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수동 기어처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가는 게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스포츠 모드에서는 거기 RPM 쓰는 단수도 정말 그레이트하고 요 토크감이 진짜 좋아요. 너무 좋아. 달리는 맛이 남다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고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과속 급물이야. 과속 급물 차량. 근데 이거 되게 좋다. 이거 수동으로도 스포츠 모드로 선택할 수가 있고, 또 여기 센터페시아 이 버튼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, 또 핸들의 패들 시프트가 뭐야? 어머. 핸들에도 패들 시프트가 있고 기어레버에도 수동으로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재미가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요즘 젊은 친구들, 저도 뭐 젊은 친구 중에 속하긴 하지만 요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핸들로도 이렇게 탁탁탁 할 수 있고 기어레버로도 퍽 할 수가 있고 너무 재밌어요. 차가 재밌어요 진짜. 근데 재밌다고 승차감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승차감도 뭐 요 정도면은 그래도 중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승차감이. 그래서 하체 밸런스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. 정말 이거는 정말 열심히 만든 차라는 게 느껴져요. 다만 이제 디젤 엔진밖에 없는 게 참 아쉽지만 나 디젤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또 티룩을 제가 3일간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풀업인데 시트가 다 수동이에요. 진짜 모듈이 싹 다 수동. 요 앞뒤 조절도 수동이고 시트 각도 조절도 수동이고 또 요추 조절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 르삼차 깡통에서나 볼 법한 그냥 이렇게 레버식 요추 조절 기능이더라고요. 아니 그래도 이거 메이드 인 젤만이잖아요.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만들어진 차량인데 그것도 풀업인데 이렇게 다 수동으로 적용이 된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웃긴 게 또 트렁크는 전동이거든요. 그래서 좀 밸런스가 약간 어느 텐션의 밸런스지?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. 진짜 웃겨. 또 이 풀 LCD 클러스터는 또 달려 있으면서 특이해요. 이게 최첨단 기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? 그리고 지금은 낮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얇게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. 요거를 센터페시아에 한 줄 정도만 더 넣어줬으면은 그래도 이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인테리어 효과가 더 상승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조금 넣었어요. 그냥 아주 조금. 막 몸 만들려고 다이어트 할 때 그래도 사람이 염분이 아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닭가슴살에 아주 조그만 염분 먹으려고 김치 한 조각 이렇게 먹는 것처럼 정말 아주 조금 있긴 있다. 앰비언트 넣어놨다. 없진 않지 않냐. 이런 느낌. 조금만 더 넣어주지. 아쉽습니다.
근데 뭐 공간 면에서는 또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, 여기 조수동 밑에 스페셜한 수납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. 좀 뭔가 반전의 매력들이 되게 많은 차예요. 또이 작은 차에 파노라마 썬루프 이 파썬도 있고,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, 또 이런 수동 시트라든지 또 이런 애매한 이런 콘솔 이런 것들을 보면 또아 약간 이렇게 하게 만들고 밸런스가 되게 극과 극이에요. 뭐 아니면은 도 좋은 건 엄청 좋고 좀안 좋은 것은 좀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런 거. 그리고 도어도 너무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돼 있는 것도 조금 아쉽고. 그래도 이 핸들에서 오는 감성은 소형 SUV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소형 SUV 중에서 이렇게 막 AMG 라인, 이거 약간 디자인이 살짝 AMG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. 여기 D컷의 요 은색 아래 포크와 함께 이렇게 밀도감 높아지는 이런 패턴들, 그리고 칼라 스티치 이런 것들이 살짝 벤츠의 감성도 있는 것 같아요. 마침 또 코너링이 있네요. 이 차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작은 차체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너에서 정말 빛을 발휘하더라고요. 지금도 코너거든요, 여러분. 근데 그냥 평지 가는 것 같죠? 제가 전혀 안 흔들리죠. 그리고 핸들링도 이렇게 코너에서 좀더 묵직해지면서 그 독일 차 특유의 그막 진짜 막 운전의 재미가 살아나는 그 감도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뿅 나오면서 운전을 더 하고 싶다라고 느껴져요. 이렇게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. 이렇게 요철 구간에서도 이런 큰 충격은 또 많이 흡수를 해주더라고요. 신기해요. 그냥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신경을 많이 많이 써서 만들었던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. 원래는 이 구간이 굉장히 막히는 구간인데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안 막히네요. 아무튼 저는 여기서 퇴근길 브이로그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